새로운 분위기. 되게 달라지셔가지고. 와, 대박. 안녕하세요. 청순수달 1번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똥꼬발라 2번녀입니다. 하친 김잘남 1번녀입니다. 저는 성은 남, 이름은 사친 남사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력 만점 포켓남 3번남입니다. 땡청미 터지는 남자 땡터남 4번입니다. 마스크 벗을게요. 이분들 아세요? 누군지? 오늘의 출연자분들 말뚝박기 하는 거. 아, 말뚝박기. 며칠 후에 되죠? 성인이? 17일이면 한 달. 여기 분들은 연애생 중이에요. 뭐라고요? 야, 홍민이 얼굴 빨개지고 봐. 저는 섹시한 무쌍의 방탄소년단 비. 공룡상이랑 강아지상 약간 섞어놓은 지창욱이나 서강준 같은 느낌 좋아해요. 왜 웃으세요? 아니 이거 비는 게 아니라 범죄 범죄 금지. 내가 어떻게 해 이거를. 오마이걸의 비니처럼 금발 잘 어울리는 거. 아, 죄송합니다. 아, 어, 블랙핑크 지수님. 청순하고 그런 분 좋아합니다. 하얗고 웃을 때 예쁜 트와이스 다현님 좋아합니다. 키가 많은 이다영 배구 선수 좋아합니다. 약간 키가 크고 저를 교육 잘 시킬 수 있는. 그 기억이 아니시다. 나 왜 이러시는 거야? 투명 메이크업, 한듯 안 한듯. 꾸안꾸 메이크업 같은 거. 연한 거 되게 좋아해요. 내추럴한 거 되게 좋아해요. 분명히 했는데 안 한 거 같은 느낌. 꾸안꾸. 네, 자연스러운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잘 어울리는,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거면 뭐든 좋아요. 뭐든 좋습니다. 이쁘면 된다. 아, 이쁜 여자가 좋다.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야, 저한테 어필을 한번. 제가 메이크업을 진짜 잘해요. 저 제 앞가림 잘해요. 하나, 둘, 셋. 2번이요. 자, 오늘은 파우치 없는 날이에요. 이번에 클리오 신청을 받아서 제가 여기서 제공을 바로 해 드릴 거거든요. 우와. 앞에 나와가지고 한번 골라볼까요? 친구들 옆에서 쓰는 거 본 적이 많아요. 얘가 되게 자연광에서 피부결이 예쁘게 표현되더라고요. 와, 진짜. 오, 멋있다. 오. 글로우픽에서 1년 동안 1위를 수상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또 아이라인. 아, 이거 여러 개 써봤는데 안 끊기고 초보자분들도 되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이제 섀도우? 섀도우. 음영 메이크업,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에 진짜 딱일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다 같이? 아, 이거 좀 색깔이 예쁘니까. 성희 씨 그거는 왜 봤죠? 필커버 이거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챙겨. 야, 조용히 들어봐. 제가 우선 유튜브 영상에서 이걸 많이 봤었는데 커버력이 진짜 장난 아니야. 미트하고 약간 뽀송뽀송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보니까 뭐 올리브영 어워즈 1위 했네요. 저 이거 친구들 파우치에서 하나씩 다 본 것 같아요. 다 모르겠죠 지금? 네. 와,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 뭐 하는 데 쓰는 거? 그거는 뭐 눈썹 그리는 데 쓰는 거예요. 아. 아까 스타일링 잘한다고 해서 메이크업과나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연극 영영학과? 조별 과제 하면은 되게 막 잘 이끌어 줄 것 같은.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잘해요. 아, 마스카라요? 네. 믿고 맡기겠습니다. 아, 진짜 믿고 맡겨야 돼요. 티 안 나잖아요. 안 묻힌 것만으로도. 아.
오, 눈이 두 배가 됐어요. 눈이 두 배가 됐어요. 지금 여기랑 여기 차이 보이시죠? 네. 오, 어, 그럼. 아, 심하다고요? 마스카라가 좋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근데 원래 피부가 되게 화장 잘 먹는 피부. 맞아, 맞아. 화장품이 좋아서 그런가. 어. 일단 그거 같아. 여신강림의 임주경 눈 같아요. 그쵸? 여기는, 여기는. 보니까 잘 맞는데? 한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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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 진짜, 오, 있어! 진짜네? 있어! 아, 진짜 있어. 진짜. 없네. 아니, 본인만의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죠. 무슨 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성악과예요. 성악이요? 연기과 다니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네? 네. 어느 학교예요? 건대 다니고 있습니다. 아, 씨, 공부도 쓸 거예요. 건대요? 아, 네. 어느 과? 건대 있고요. 연기 있고. 쌩얼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쌩얼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네. 어, 근데 어, 자연스럽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야, 어색해요. 잠깐만. 야, 이놈아. 알았어, 알았어. 눈이 두 배가 됐어. 그니까. 오, 신기하다. 진짜. 아, 이게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 와, 대박. 이 화장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좋다는 거야. 하루가 아니라 그 하루가 아니라 그 아, 이런 느낌. 인사를 해도 돼요? 네, 해주셔도 돼요. 진짜요? 아, 이런 느낌 있구나. 그 물이 안 닦여요. 천천히 안 보여요. 수고했어. 3, 2, 1. 이번 사원날 만들어주고 있네요 지금. 네, 내려도 돼요. 아이돌 같은 느낌. 괜찮죠? 어, 이거 되게 하얀데? 정말 솔직히 안 돼. 어! 어떡해! 어떡하죠? 너무 까매졌는데. 아, 이리로 와봐. 그냥 결만 정리하고. 형, 미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나 봐봐. 아, 민기야. 완벽해. 아, 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옆에서 막 도와주고 이게, 있는데 나 부럽더라고요. 네. 여기는 다 도와주고 나 혼자 이게 뭐야. 나 혼자 이게 뭐야. 나 아무것도.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혼자. 아, 진짜요? 응. 뭔가 서투르지만 엄청 열심히 한 메이크업. 입술이 조금 빨간 것 같긴 한데 잘 어울려요. 진짜 딱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과하지도 않고. 확실히 전공을 하셔서 그런지 깔끔하게 딱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옆에서 봤는데 진짜 너무 잘하시고. 이제 샵 가서 받고 온 남자분들 많았는데 약간 그런 느낌 나요. 상상한 약간 모델 느낌이고 권현빈님 닮으신 것 같은데? 제가 눈을 도와드렸는데 저는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연기과 선배님이라서 어떻게 스타일링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나으신 것 같아요. 되게 먹을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머리가 지금 꽈배기 하는 거 보니까 탄수화물 좀 많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탄수화물 쪽. 내 앞머리 시스루로 할 거예요? 아니요, 양옆으로 넘길 거예요. 아, 양옆으로? 시스루 좋아해요? 네, 아쉽다. 연기과 선배님이다 보니까 연극 같이 보러 다니는 그런 데이트 좋아할 것 같습니다. 되게 하고 싶나 보다. 그게 아, 연극 데이트 좋죠. 한번 나감이 말한 실수를 해보려고 했네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는데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죠. 머리카락 그런 스타일이 회원분들 같아요. 뿌리 볼륨 살리기 쉽지 않은데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금손이시다. 확실히 웨이브 넣는 게 아까 생머리보다 낫네요. 보다는 낫다. 생머리보다는 낫다. 심표 머리 해주세요. 싫어요. 왜요? 심표 머리 제 취향인데. 아, 그래요? 누가 시스루 형 안 해줘가지고 심표 머리 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네요. 네.
방탈출 같은 액티비티한 거 좋아할 것 같아요. PC방 가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셨지? 뒷머리만 좀 볼륨 줬어요. 아까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긴 한데 열심히 여기 볼륨 산 거 보이시나요? 되게 가르마를 잘 타셨어요. 과하지 않게 잘한 것 같아요. 아까보다 훤칠해졌어요. 자연스럽게 잘하셨어요. 아까 머리 이렇게 커튼처럼 내린 것보다 가르마 이렇게 타가지고 깐 게 훨씬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눈이 너무 매력적이세요. 근데 진짜 저도 같은 이유예요. 눈이 너무 매력적이세요. 아, 눈화장을 하는 걸 보니까 되게 평소에 자기관리 잘하실 것 같아서. 아까 메이크업 하실 때 저 되게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브러쉬 좀 빌려주세요. 아 네네네. 아, 입술만 하면 다 했어. 오 골랐어요. 아, 분발 좀 해야겠네요 진짜. 네 좋은 커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꼴값 떨고 있네 진짜.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번남 김혁입니다. 4번남 김권호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예. 왜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어필을 해야지 못했지 않았나. 좀 더 잘생겨져야 되지 않을까. 소리예요, 잘생겼어요, 둘 다. 아, 권호야. 2011년. 권호야, 너가 최고야. 야, 우리... 너가 제일 잘생겼어, 진짜. 우리 많은 팬들이 있어, 괜찮아. 아유, 걱정 마.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자리나, 아, 네. 아, 자리나, 아, 오세요, 자리나. 부럽네요. 권호님한테 나와주세요. But the two of us are safe apart. 안산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박도화입니다. 숙명여대 성악과에 재학 중인 김정민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그 옐로우 컬러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꾸안꾸 느낌으로 되게 잘 입으신 것 같아요. 아, 꾸안꾸 느낌. 감사합니다. 마음에 예쁘세요? 네. 끝나고 같이 코인 노래방 가실래요? 노래방 노래 불러주세요. 아, 네, 좋아요. 다 얼굴 얘기야, 근데. 그니까. 저는 연영과 지망생 19살 홍민기라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영화과 재학 중인 유가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형이어서 골랐습니다. 배우 활동. 네. 네, 연상 좋죠. 제가 면허가 있어서 자동차 극장에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아, 대박. 근데 저도 면허가 있습니다. 저 오늘 운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차가 좋지 않아요. 혹시 이런 거 하시다가 실패하신 적 있으세요? 눈깔 아. 눈 찝어가지고 안 들어가. 사람 들어갔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아직 피부 잘 안 해서. 제가요? 뭐라고? 연습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했냐? 난 잘해. 오. 오. 잘하시네요. 됐어요? 네. 진짜로? 나쁘지 않은데. 저 다 알아요 얼굴. 저도 유튜브에 나왔어요. 아 그 치즈 필름인가? 어? 오. 나 그거 찍었는데. 어, 찍었어요? 진짜 치즈 필름 찍었어요? 아, 한번 찍었었어요. 선배님이시네. 아, 찍었어요. 언제요? 언제? 옛날에. 아, 초창기 때? 초창기 때. 본 것 같아. 아, 진짜요? 선배님이네. 아, 그래요? 네. 오. 그거 1기 전 아니죠? 맞아, 1기쯤 된 것 같아. 어. 몇 기야? 나 민기인데? 민기? 후라이야?